유명산 등산로 정상 2km. 등산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참나. 어제 비가 왔고, 이 비가 밤에 이 산중에서는 눈으로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여기도 역시 눈이 왔네요. 지금 이 길은 다 젖어 있고, 이렇게 눈 내린 흔적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. 오늘 날씨가 흐림으로 예보가 됐었는데, 지금 10시 정도인데, 현재 그 햇살이 제대로 비치고 있어요. 원래 12시 정도에 잠깐 해가 반짝 난다고 했는데, 10시부터 해가 제대로 떴습니다. 이 유명산은 862m의 산인데, 이게 가평군 서랑면하고 양평군도 옥천면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게 그래도 그 산림청이나 블랙야크에 그 100대 명산에 속한 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산이죠. 원래 이 산 이름이 그 대동여 지도에도 말을 방목한 산이라고 해가지고 마유산이라고 했는데, 이게 그 1973년까지는 그 산림청의 그 지형도에도 그 무명산으로 나오고 있어서, 그 73년도에 그 M4를 산악회에서 그 등산에 속한 그 한 여성 회원의 이름을 따서 유명산이라고 부르게 됐답니다. 그 영광의 이름은 M4 산악회에 진유명이라고 하는 여성 산악인이었어요. 자신의 이름을 그 산에 남겼다는 게 이거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, 그런 일이 생겼네요. 여기가 뭐 이 기암절벽도 많고 또 계곡물이 맑고 그 작은 폭포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주 아름답다고 하죠. 그래서 이게 가평 팔경 중에서도 유명농계라고 해가지고 제 팔경에 속한 멋진 산입니다. 지금 여기 자연휴양림 쪽에서 정상까지 2km니까 뭐 금방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. 다른 산을 종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 여기 자연휴양림은 상당히 유명한데, 그건 1989년에 생겼다고 합니다. 꽤 일찍 생긴 거죠. 그 주차장 옆에 자연휴양림의 그 캠프를 할 수 있는 데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부근에 생태 체험관도 있고요. 다시 이정표가 나타났는데, 현 위치 겨우 지금 400m 올라왔고 정상은 1.6km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.
유명산 정상 똑바로 가면 되고 나중에 내려올 때는 유명 계곡 쪽으로 내려올 차례입니다. 겨우 400m 왔는데 이렇게 숨이 차네요. 오늘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가을에서 겨울로 온 그런 기분입니다. 오늘은 추울 것 같아서 겉에 아주 얇은 안올락을 입었어요. 이제는 방 안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그런 시기가 된 거죠. 이건 뭐 그림으로 봐서는 겨울산에 온 느낌이네요. 아직은 가을인데. 이렇게 쉼터가 있네요. 근데 뭐 바람이 차서 이 쉼터에 앉아있다가는 감기 걸리겠어요. 이젠 뭐 계속 걷는 게 답이라고 생각됩니다. 앞에 보이는 길이 하얗게 눈이 쌓여있는데 지금 바람이 좀 부니까 그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눈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가볍게 눈이 내릴 때 등산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. 지금 이게 비에 젖은 낙엽들이 많이 있어서 좀 미끄러운 게 흠이긴 해요. 그래도 제가 10시 정도에 등산을 시작했는데 저에 앞서서 좀 올라간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네요. 이 눈 위에 발자국이 나 있어요. 제 앞에서 먼저 가신 분의 이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.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계속 제 앞에서 먼저 올라가고 계세요. 네, 이렇게 지점 표시가 되어 있네요. A3. 이렇게 단풍에도 눈이 내렸는데 단풍이 이제는 뭐 색깔을 잃어버렸고 색이 많이 바래버렸죠. 그리고 이제 파삭파삭 말라가고 있네요. 여기 이건 뭐 다 말라버렸고 가을이 갔어요. 여기는 바위능선 입구고 이제 정상까지는 1.3km? 아, 저건 주차장이고 정상까지는 0.7km, 700m 남았네요. 국가 지점 번호가 나오고 이제 바위능선이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발을 짚고 올라갈 수 있는 스텝이
마련돼 있긴 한데 이게 비가 온 바위라서 미끄럽네요. 이젠 올라가다 만나는 쉼터의 의자에도 하얀 눈이 쌓여 있어요. 색다른 풍경입니다. 그동안 그 멋진 가을산만 보다가 이렇게 겨울로 접어드니까 많은 게 달라졌어요. 국가 지점번호 제 앞에 올라가셨던 분이 지금 지나가셨어요.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조금 일찍 올라오셨고 여기를 많이 다녀보신 분이라고 하네요. 제가 계곡길로 간다고 하니까 거기 좀 미끄러울 거라고 조심하라고 하시네요. 아까 보니까 그 올라오는 길에 그 앞에 가신 분이 좀 많이 미끄러지셨더라고요. 그 발자국을 보니까. 그리고 이제 홀자국도 안 보였고. 그래서 보니까 역시 홀이 없이 올라가셨어요. 오늘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거 홀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올라가나 싶던데 그 용케 홀도 없이 인명산 정상을 찍고 이제 내려가고 계시네요. 이제 정상이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. 저기가 정상일 것 같기도 하고 여긴 제가 처음 와보니까 정상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. 근데 저렇게 하늘이 보이는 걸로 봐서 정상이 아닌가. 헬기장이거나 정상이겠죠? 정상이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해발 862m 유명산 앞서 올라오신 분이 이 오리를 만드셨어요. 여기는 그래도 산이 높으니까 이 소나무에 내려앉은 눈이 녹질 않았어요. 그리고 뭐 완전히 겨울 풍경이네요. 지금 뭐 운무 때문에 주변에 그 풍경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치 있습니다. 벌써 이렇게
여러분이 길을 다녀갔네. 뭐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. 하산을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올라온 자연휴양림 쪽에서 그 등산로 입구는 2km고 제가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그 계곡 경유 하산로는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 4.1km라고 되어 있어요. 이 계곡 경유하는 길은 이쪽입니다. 아, 조금 아까 저보다 먼저 그 올라오셨던 분이 이렇게 내려가셨네요. 여기 뭐 완전 겨울 풍경이죠. 지금 그 나무에 그 내려앉은 눈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. 그 여기 저기는 상고대 같은데 사실 저는 상고대는 아니죠. 상고대는 나무나 풀에 그 내려앉아 가지고 그 눈처럼 보이는 그런 그 서리를 상고대라고 하죠. 근데 지금 여기는 상고대가 아니고 눈이 내려서 아직 녹지 않고 있는 거예요. 아, 지금 이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여기는 뭐 완전히 겨울산 등산 느낌이 드네요. 뭐 지금 손도 시리기 시작했고 변항에서 장갑을 꺼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뭐 그 겉에 그 자켓 안에 그 방풍이도 무섭고 또 이게 바지도 이렇게 겨울 바지로 갈아입었거든요. 그래서 뭐 춥지는 않은데 하여튼 지금 손이 시리고 좀 비도 살짝 시린 그런 상황입니다. 이런 상태로 계속 추워지면 등산할 때 제대로 그 귀 가리개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 겨울용 기모 있는 버프도 써야 할 것 같아요. 완전히 겨울 등산 기분입니다. 정상 부위는 완전히 겨울 풍경인데 지금 아마도 그 해발로 쳐가지고서 100에서 150m 정도는 내려 온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는 뭐 눈이 많이 녹아 있네요. 그 정상 부위하고 좀 내려온 곳의 풍경이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. 여기는 뭐 바람도 안 불고 있고 그 손 시리던 것도 괜찮아졌어요.
거기 이렇게 작은 소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생겼네요. 물소리가 뭐 요란합니다. 이렇게 계속 계곡 물을 보면서 내려가는 길인 것 같아요. 여름에는 좋겠네요. 시원한 느낌도 있을 거고, 실제로 또 물 옆으로 걸으면은 아무래도 더 시원하죠. 저 앞에 이정표가 있네요. 계곡 입구까지 2.7km. 그리고 빨리 강서쪽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. 단풍이 지는 이유. 지금 정상에서 1.3km를 걸어 내려왔네요. 계곡길 하단은 눈이 완전히 다 녹아버렸어요. 그리고 이제 햇빛이 좀 나니까 이제는 다시 가을 등산 길에 그런 기분이 듭니다. 그럼 계속해서 이 계곡 옆에 물을 따라 내려가고 있어요. 여기는 아주 좀 깊은 그 소가 있네요. 그래서 사람들이 수영을 할까 봐서 수영 금지 그 경고판까지 서 있네요. 이렇게 아주 넓은 소가 있습니다. 여긴 정말 수량이 굉장히 풍부하네요. 이렇게 물이 많다니. 계속 이런 그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옆에 등산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런 계곡 옆에 등산로이다가 보니까 여기 뭐 길이 완전히 돌로 가득한 너덜길입니다. 그러다가 여기 뭐 낙석도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. 저 위에서 돌이 떨어지면 골치 아프겠네요. 계속 이런 너덜길로 가고 있습니다. 자, 이정표가 있는 곳에 왔는데, 정상에서 2.4km를 내려왔고, 주차장은 이제 2.3km. 지금 반 온셈이에요.
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자꾸 수영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저렇게 그 경고 위험 표시가 돼 있겠죠. 여름에 그 무더울 때에 등산하다가 보면은 저런 그 시원한 물이 나왔을 때 그 물에 뛰어들고 싶을 것 같긴 합니다. 여기가 그 유명산 용소네요. 용의 모양으로 생겨서 용소라고 부른다고. 이런 다리가 있네요. 여기를 박쥐소라고 하네요. 이제 주차장까지는 300m 남았는데 여기선 좀 올라가야 되는 모양이에요. 유명산 박쥐소 현위치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죠. 아, 탐방로는 올라가야 되는 거고, 아, 주차장은 이쪽으로. 여긴 또 400m라고 돼 있네. 박쥐소도 멋집니다.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유명산은 처음에 올라갈 때 이 계곡길로 올라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걸 보고 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면서 이렇게 작은 폭포들이 떨어져 있는 거를,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소들이 있는 거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잖아요. 이 다음에는 한 번 더 온다고 하면은 이 계곡길로 등산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여름에 이렇게 계곡수가 있는 데에서 저 벤치에 앉아서 좀 쉬다가 또 물가에 가고 거기서 발도 담그고 그러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 유명산 여기가 그 물이 좋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들었는데 정말 여긴 기가 막히네요. 이렇게 뽀젓한 등산로에 저렇게 벤치 하나가 딱 놓여 있는 게 정말 멋집니다. 이제는 뭐 거의 다 내려온 것 같네요. 저쪽에 주차장이 보이네요.
신갈나무. 아, 지금 여기서 뒤돌아보니까 이게 아까 올라갔던 데네요. 이 5번. 지금 이 왼편이 계곡길인데 그리로 내려왔던 거고, 제가 아까 이쪽 오른쪽 길로 올라갔었던 거예요. 아, 그래가지고 저쪽에 그 저 등산로로 올라갔던 거죠. 아, 이제 보니까 여기 어딘지 알겠네요. 여기 갔다 봤던 정말 댐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어요. 이게 뭐 여름에 그 물이 갑자기 범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이제 주차장에 거의 다 왔는데, 지금이 12시 59분이고 제가 3시간 2분 15초 동안에 등산을 마쳤네요. 지금 보니까 뭐 약 그 7km 정도 된 것 같아요. 제가 그 랩 하나를 1km로 마쳤는데 지금 7랩이고, 그리고 이제 평균 속도는 2.5km. 열심히 그 눈길도 밟고 미끄러운 낙엽길도 걸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와서 다행입니다.